산마다 붉은 단풍이 물결치는 가을.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 라떼는 말이야, 이맘때만 되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다고. 바로 등산객만큼이나 늘어나는 산불. 차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단풍철마다 들려왔던 추억의 산불 예방 캠페인,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정주에서 16km 떨어진 내장산은 늦가을 단풍철을 맞아 시원란한 가을옷을 입고 단풍의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캬, 이 아름다운 단풍의 향연! 이런 절경이면 누구라도 당장 산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걸? 내장산을 넘어 백양사에 이르면은 역시 만산 홍엽의 경관으로 금수강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산을 단풍으로 수놓아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사랑하는 마음과 가꾸는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단풍 구경에도 방심은 금물! 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을 갖고 온 이 아름다운 자연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요즘은 계절적으로 건조한 때인데다가 등산철이라 산불 예방에 특히 힘쓸 때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마다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은 크게 번져나서 피해가 크게 됩니다. 지난해만도 입산자의 실수에 의한 산불이 34%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산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산불을 내고 맙니다. 한해 산불이 200여 건이 일어나 솔남산 넓이의 5배를 태우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자면 30년이나 걸립니다.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라떼는 등산 갈 때 그 무거운 취사 도구까지 이고 지고 갔었다지. 산 정상에서 해먹는 밥이 그렇게 꿀맛이었거든. 그렇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귀중한 금수강산이라는 거. 산림청은 전국 일제히 산지 정화와 산불 조심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직도 취사가 금지된 산에 오르면서 번호를 가져오는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잘 가꾸는 일은 즐겨 산을 찾는 이들부터 앞장서서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잔뜩 이삿짐처럼 짐을 나르는 것은 웬일일까요? 산이 병들면 그곳에 사는 사람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늘어나는 계절만 되면 TV에서도 거리에서도 등산로 앞에서도 주옥 같은 산불 예방 캠페인이 한창이었는데,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 기간을 맞아 전국의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 조심 리본을 달아주고 휴대용 잿더리를 나누어주는 등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애써 가꾼 푸른 산을 보존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주요 등산로와 관광 유원지 등에서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 기회도 등 산불 방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진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서울 근교 남한산성에서는 산불 진화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연이 오래오래 변치 않도록 더 아끼고 사랑해주기. 약속!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좋아서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 각자가 솔선해서 산불 예방에 힘써 푸른 숲, 푸른 국토 보전에 다 함께 힘써야겠습니다.